자, 현대바이오 오늘 3월 9일자 종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바이오를 저번에 언급해 드렸던 것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4만 5천 원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 여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필히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 제가 여기 그 선까지 쳐놨죠.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대바이오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게 보면 꼭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는 어차피 지나간 흔적입니다. 다시 이 종목이 좋은 재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이것도 나중에 저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4만 6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 사이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되는 자리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내가 도저히 이 종목 못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본전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매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급격하게 무너지려면 4만 원이 심리적 저항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만약에 뭐 미끄러진다, 3짜리를 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재료가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대바이오 쪽에서, 동물 먹는 코로나 관련 구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가 잠시 그냥 꺼진 것뿐이지, 이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불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는 절대 밀릴 수가 없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필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꼭 단가를 낮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바이오, 뭐 6만 원이 갈 수도 있고 7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또한 뭐 신풍제약처럼 뭐 2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많이 갈수 있어요. 많이 갈수 있는데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기 때문에 그 고점에 잡으신 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동반하락이 나오는 건데요.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 마지노선 4만 6천 원까지 만약에 빠져준다면 지금 조금 매수를 해놔도 됩니다. 예, 매수를 해놔도 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5만 뭐 2천 원까지 5만 1,900원까지 상승을 해주었죠. 그리고 다시 밀렸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엎치락 내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간입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이 성공한다 봐요. 이거는 뭐 제가 뭐알 수는 없지만 100% 뭐, 지금 구강, 아니, 저기, 뭐고, 먹는 걸로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죠. 저는 이게 성공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현대바이오에 눈이 갑니다. 실제 90%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실제로. 실제입니다. 90%만 나와줘도 대박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크게 상승을 한번더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샀습니다. 오늘 그전에 없었어요. 예, 오늘 샀고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도 오늘 사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종가로 다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걸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 거지. 뭐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 구간 포인트다. 지금 현재 물타기 포인트다 말씀드렸고요. 급소는 4만 원, 심리적 저항 노선. 이것이 빠진다면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좀 하루하루 힘드실 텐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물타기에서 단가를 최대한 낮춰놓으세요. 그리고 급등할 때, 와, 나 도저히 쫄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팔고 그냥 나와버리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끝을 한번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회사에서 발표 나오기 전까지 존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지금 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주주님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가능한 종목은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예, 기본이죠. 매너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